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두 번째 강의를 또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강의에 앞서 새로운 수강생. 사실 수강생이라고 하기 좀 그래요. 예, 뭐 거의 이제 같은 다 이제 교수진 급들이라 세미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불쾌하네 수강생이라고. 정 교수와 조 교수 같은데. 아 여기는 저 장학사로 왔습니다. 박사. 네. 제가 봤을 때 바뀌어야 돼 위치가.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드학개론 사랑. 너드학개론 사랑 얘기만 해도 정말 웃음이 나온 게. 이 너드와 찐따 오타쿠들의 사랑은 뭔지 제가 간단하게 한 줄로 말씀드릴게요. 연애 전까지의 과정. 이 찐따들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짝사랑을 얘기하는. 짝사랑 혹은 뭐 그냥 사실 사랑도 아닌 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뭐예요? 사랑이 아닌 건 뭐예요? 본능, 욕구. 아 성욕. 왜냐면 찐따는 사실 진짜 사랑이 뭔지 아직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왜 끌리는지 모르는 상태란 말이야. 그럼 짐승이네 그냥? 어쩌면. 아 근데 뭐 거기까지 가지 말고 어쨌든 연애하기 전까지의 과정이다. 왜냐? 제가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찐따의 사랑은요 99%의 거절과 1%의 뽀록으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1%의 뽀록 표본을 채취하기가 너무 어려웠어. 표본을 채취? 옆에 있어가지고 그 표본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모쏠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좀 둘이 헷갈리다 보니까 곽튜브한테 계속 모쏠이다 아니다 막 얘기가 있는데 저는 모쏠이 아니에요. 아, 모쏠 아니에요? 모쏠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넌 어디 가서 모쏠이라고 어디 가서는 연애했다고 그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모쏠은 제가 모쏠이고 네, 모쏠인 적도 없고 네, 저는 대학교 갈 때부터 사실은 간호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아 순전히 그것 때문에 순전히 연애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란 사람이 연애를 할 수 있을까라는 감정이 생겼어.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나한테 뽀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기회가 많은 여대를 갈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좀 여자형 비율이 높은 과를 갈까를 대학교를 되게 그 비율을 되게 고심해서 지원을 했어. 그래서 여기서 예. 되게 의문점인 게 하나가 예. 제가 생각하는 찐따는 자기 방어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 형은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는 상태. 메타인지가 최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조금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수많은 게 궁금할 거예요. 아, 너무 궁금합니다. 과연 이 강의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자,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네. 찐따는 어떤 이성을 사랑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돼요. 와, 찐따의 이상형. 찐따의 이상형. 일진형. 그럴 것 같죠? 아니야. 그건 요즘 찐따 4세대에서 생겨난 특이한 4세대가 있어. 4세대가 있어. 새로운 생겨난 밈이고 클래식 찐따. 클래식 찐따의 그 이성은 무리에서 제일 이쁜 여자는 안 좋아해요. 무리에서 가장 이쁜 여자. 너무 인기 많은 애. 제일 이쁜 여자는 그냥 보기만 해.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떤 여자를 그럼 좋아하냐? 중간에서 애매하게 이쁜 여자. 이 여자가 나에게 한 번이라도 웃어줬을 때. 이 여성분이 찐따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분. 네,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애매하게 이쁘다는 기준은 본인 기준인 거죠? 본인 기준이죠. 객관적으로는 사실 진짜 예쁘신 분인데. 진짜 예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은 내가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 그런 거죠. 그치. 그러니까. 너무 제 얘기라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꼭 찐따 이상형이 아니더라도 일반적 남자들은 보통 무리 있으면은 저렇게 제일 이쁜 사람은 약간 확률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빠지거든. 이제 그걸 빨리 캐우친 사람은 그 팀세시장을 노려서 그냥 바로 예쁜 애들 가는 사람도 있긴 한데 진짜 아니요? 죄송한데 아는 척하지 않아. 아 왜요? 나도 너무 공감 억지 공감. 진짜 죄송한데 여기도 아는 척 안 하시면 안 돼. 누가한테? 수강생들끼리 너무 싸우지 말고 제가 너무 리스펙이 없어. 용주형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용주형 마음속에도 사실은 찐따력이 있긴 있는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그건 뭐냐면 여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한 찐따력이 있기 때문에 아씨 나 쟤한테 안 될 것 같은데라는 마음이 있는 거지. 그건 찐따력이라 하기도 그렇죠. 그건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건데 찐따라는 표현을 아무거나 쓰지 않으면 좋겠어.
아니 찐따력이라는 표현도 무슨 용주형과 찐따를 붙이면 다 찐따지. 야 왜 니가 야 하나 내가 될 거냐 지나가서 찐따 다 찐따야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얼굴 왜 이렇게 빨개? 오늘 너무 강력해. 열 받죠 나는. 무슨 책 빨개졌어. 아니 찐따라고 한 게 아니라 알잖아. 아니 찐따를 했잖아 아까도. 이거 안 할게요. 나도 찐따야. 경상도도 짜증나는데. 뭐 찐따 찐따 좋아. 야 동 고향 서울인데 이거 완전 제외. 맞아요. 아까도 열받는 게 찐따가 아니라도 라는 말을 붙인 게 너무 열받았어요. 왜요? 자기가 찐따가 아니란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합니다. 아, 아니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제 생각에 그러면 모든 남자가 조금씩 찐따 기질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 찐따는 우리 몸의 수분 같은 거라서 7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몇 퍼센트가 넘어가면 난 찐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곽튜브 패션에 관심 많잖아요? 근데 패션 인플루언서인가요? 하면 애매하잖아. 근데 만약에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 패션 인플루언서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옷 좋아한다고 하면은 죄가 돼요. 그래서 차마 좋아한다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좋아하자겠지. 그건 있잖아. 찐따들이 좋아하는 얼굴상 있는데 예를 들어서 꼬부기상. 그건 네 이상형 아니냐? 진짜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선거절. 내가 만약에 요 한 발 더 나갔을 때 거절당할까봐 먼저 여자를 거절하는 거. 어? 저 실제로 그 못쏠 기간 동안 여자한테 고백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쵸. 거절당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제가 생각할 찐따는 이거예요. 오히려 고백하는 것보다. 그치. 자 요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요것도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인데 서포터 자처. 나 오늘 너 진짜 밀어줄게. 너 이제 다 해. 죄송한데 수지 없나요? 좀만 더 하면 눈물 흘릴 것 같아서. 괜찮아요? 어. 아 지금 뭐 할 때마다. 아 이건 좀 강의라서 불쾌하네. 어 이거는 진짜 수많은 우리 찐따들이 나서서 거절당하면 안 되니까 내 친구를 투영해서 그래. 아 씨. 아. 넌 내가 하는 이 내 뇌로 네 얼굴을 하면은 이거 살아 있는데 이거 되는 거예요. 와 씨. 카메라 놓지 않았나? 와, 나 순간 뇌 속에서 한 3명이 흘러갔어 지금. 아니, 그 투영이 진짜 맞아. 어, 그치.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거. 맞아 맞아. 이게 왜 생겨나냐 이게 why 중요한 포인트예요. why 외모 다 결국 다 외모 때문에 내가 난 다 알고 있어. 난 어떻게 하면 여자 사귈지 다 알고 있고 지금 이 타이밍에 고백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결국 외모 때문에 연애를 못하니까 먼저 거절하고 내 친구를 밀어준다. 아닌데요? 착해서인데요? 착해서 양보하는 건데요? 좋습니다. 착한 우리 찐따들. 아 근데 갑자기 말을 안 해. 이어가세요. 자, 두 번째 유형이 있죠. 두 번째 유형은 또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자학형은 이래서 먼저 고백도 안 하고 혼자 가만히 있어요. 아무지도 안 해요. 사실 저게 대부분의 찐따죠. 맞아, 이게 대부분의 찐따예요. 근데 이 대부분의 찐따에서 가끔 이제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어떤 형이냐? 돌진형. 멧돼지야? 이 돌진형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는데 먼저 혐오인지 아, 관심인지 아. 인지 불가. 돌진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는 여자한테 돌진하고 싶기 때문에 조금 자기 자신을 꾸미려고 노력을 해요. 그 멋있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꾸미고 나갔어. 지하철에 갔어. 내 여자가 이렇게 쳐다봐. 근데 이 눈빛을 보고 혐오인지 관심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있죠. 아. 나 오늘 멋있게 하고 왔거든. 왜냐면 평소라면 나도 인정해. 평소라면 나도 못 입고 못난 거 알겠어. 근데 나 오늘 꾸몄어. 좀 괜찮아. 거울 보고 나오니까 어 나 좀 괜찮은 거 같은데? 진짜? 20살 때? 나 20살 때. 제가 돌진형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경우도 돌진형도 꽤 많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여자가 이렇게 딱 쳐다봐. 그러면 어? 나 괜찮나? 어쨌든 첫 번째 포인트 혐오인지 관심인지 모른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자의 모든 행동을 다 받아준다. 어? 욕을 하든 애교를 끝까지 떨든 진짜 졸라 재미없는 농담을 하든
보통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받아줄 것도 얘는 다 오픈마인드. 이 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우리 곽튜브가 이번에 다비치 누나들이랑 예. 여행 가는 컨텐츠를 봤는데 거기서 그 강민경 씨가 꽤 애교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다른 남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그 농담으로 깔 법도 안 돼. 단 한 번도 까지 않으시더라고요. 어? 아! 아! 잠깐만. 아, 왜 아까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이나 아, 누나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어쩌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 부정을 하시는데 부정을. 팬심입니다, 팬심. 앨범 CD 사셨어요? CD? CD. 원래 행동은 잘 안 해서. 이제 돌진이 형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아, 그때 얘기했던 씨앗 뿌리기. 그게 뭐야? 일단 다 뿌려놓는 거예요. 아. 아. 자, 씨앗 뿌리기. 멘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멘트. 네. 보통 네 가지로 축약이 되거든요. 이건 기본이라서 네 가지에 빠지고. 첫 번째, 날씨. 두 번째, 점심. 세 번째, 퇴근. 네 번째, 쉬는 날. 취침, 취침. 아, 취침까지 추가할게요, 취침. 자,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와중에 보내도 아, 뭐 답장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뭐 좀 이따 보내겠구나 하지만 우리 찐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가 꼭 핸드폰을 편히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카톡을 보내야 카톡에 답장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점심시간, 쉬는 시간이죠. 퇴근시간, 일을 안 하고 있는 쉬는 시간이죠. 쉬는 날, 쉬는 시간이죠. 취침, 자기 전에 쉬는 시간이죠. 수치스럽다. 근데 저는 조금 반대의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문자를 많이 보내게 되면 전 일부러 여자가 핸드폰을 안 볼 것 같은 시간에 보내요. 왜냐면 그래야지 답장이 안 돼. 위안이 돼요. 그치? 알았을 때 답장 받아. 자, 이걸 잘 것 같을 때 보내. 그러니까 저도 요거는 찐따. 맞죠? 이거 맞죠?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빠니보트님은 자학형에 속하세요. 자, 다르다. 자, 지금 저 말은 뭐냐? 선거절이에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자기 방어죠. 선거절. 너 어차피 못 보낼 거잖아 하면서 보내는 거야. 맞아. 근데 이건 뭐냐? 아, 돌진이야. 돌진이야. 아, 돌진이도 있고. 아, 이 둘은 돌진이구나, 그러면. 저는 돌진이. 너 돌진이야, 너? 이 친구는 자학형. 자학형이야? 저는 카톡을 안 보내요. 씹히기 싫어서. 아, 그것도 선거절이죠. 그것도 선거절. 돌진형은 보내고 서운해요. 근데 약간 자신감이 있는 거네? 근데 근자감이에요. 자신감은 있어. 그렇게 만날 수 있냐? 근데 이게 저는 사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학형은 데이터를 쌓을 시간이 없어요. 돌진형은 데이터를 쌓을 시간이 있어. 그래서 더 큰 그림을 봤을 때 나중에 연애 확률은 돌진형이 좀 높다. 아, 경력직이구나.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2단계로 넘어갔죠. 2단계. 여지 죽기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정말 중요한 단계예요. 여지 죽기, 여지. 자, 중요한 거 왜 못한 나왔고, 여지 나왔어요. 자, 우리 씨앗을 뿌렸잖아요. 여지를 주어야 될 거 아니야. 뽑아야지. 자, 여지를 주어서 어떻게? 우린 여지를 무럭무럭 자라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뭘 부여하냐? 의미를 부여해요. 자, 의미를 부여하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 자, 그 보통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찐따들은 그런 거에 첫 번째로 의미 부여하지 않고요. 응답 시간. 응답 시간에 가장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건 실제로 맞는 말이에요.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래. 아, 의미가 아, 실제로 맞지만 잘 보세요. 본인이 찐따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판단 기준이 없는 건데 아마 인싸들은요 늦게 오더라도 늦게 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에이, 그 사람도 다 신경 써요. 지금 찐따 같아요. 뭐지? 뭐가 중요하냐? 크크의 유무. 아, 그건 진짜 중요하지. 그건 예의의 기준이죠. 세 번째는요, 거의 사실 이거는 이것까지 가버리게 되면은 이 여지가 굉장히 세지는데 이건 뭐냐? 이모티콘. 이건 거의 찐따로서는 오! 야, 이거 됐다. 연애 이제 곧 가겠다. 이 수준이 되는 거죠. 왜냐면 굳이 한 번 더 눌러서 이모티콘을 쓴 거니까. 그치. 기본 이모티콘 말고 그 노력을 한 게 보이니까. 기본 이모티콘. 기본 이모티콘 안 치긴 해. 예. 네. 아니면 아이폰 기본 이모티콘도 괜찮아. 그 말 끝에 붙이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주웠어. 자, 그럼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죠. 아니죠. 맞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 기간이 짧은데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가 더 있어. 뭐냐? 상상연애가 있어. 그렇긴 하지. 상상연애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자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빛의 속도로 빠른 진도가 나가죠. 어, 본인 혼자서. 딥러닝 한 거거든요. 딥러닝이 AI처럼, 갈파고처럼 이렇게 해서 나오는 멘트들이 있어요. 멘트들. 영화 보러 갈래? 아,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얘가 갑자기 나랑 왜 영화를 보러 가자 그러지? 근데 사실 찐따는 이미 수많은 상상 연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 얘랑 이제 영화 보러 가야겠다. 그리고 이 다음에 뭘 하고 싶어 하느냐? 벚꽃놀이도 있고요. 벚꽃 좀 봐야지. 어, 벚꽃놀이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이 본 유형인데 놀이공원. 아, 고잰데. 놀이공원 그리고 그리고 어, 시즌 한정이긴 하지만 이건 꼭 합니다. 뭐냐? 크리스마스에 뭐해. 와. 아, 그건 고백이다. 나 진짜 공감 가는 게 저 에버랜드 아직도 아껴놨어요. 와! 아직도 지금 남아있어. 에버랜드 가려고. 네. 그러면 어떤 여자가 힘들면 에버랜드가 걔는 나를 못 봐야겠네. 사람 에버랜드 간다는 거는 그냥 박지 아니라 상대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백이 들어가죠. 원래 연애는 사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호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체킹이 필요하잖아요. 아, 맞아. 근데 여기서 고백 타이밍은 어떻게 재냐, 우리 찐따들은. 내 마음이 너무 좋아서 못 참겠을 때. 아, 넘쳐흐를 때. 넘쳐흐를 때. 여자의 마음이랑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 미치겠어. 막 여기까지 올라가, 올라가, 계속 올라가. 이때 못 참고 배설을 하는 거예요. 배설이다. 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배설이라니. 와, 배설이라니. 못 참고 한 번은 배설도 아니고 설사네요. 아, 미치겠다. 왜냐면 이걸 제가 이렇게까지 딥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설사하고 다녀서. 제가 설사꾼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공감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상상연애에서 영화까지는 성공될 확률이 꽤 높거든요. 아, 맞아 맞아. 어, 저기 어, 중에서 착한, 네. 착한 친구라면? 저 고백 타이밍이 언제냐면 영화 보러 가기 전날이에요. 어? 그 못 참겠는 그 타이밍이 영화를 보러 간다고 약속을 잡았던 그 마임에 너무 취해가지고 아~ 그 전날에 고백을 해. 아, 이걸 쓴다 그랬네. 이건 됐다. 어. 야, 이거 된다. 아, 씨나 근데 지금 막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야, 너 지금 뭐해? 나 니네 집 앞이야. 진짜 설사다. 어. 바로 싸버리지. 고백 싸게들. 고백 타이밍을 제가 수식으로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외모탓 분의 여지 곱하기 내 마음이에요. 자, 이게 뭐냐? 외모 탓이 세지면 고백을 못해요. 아, 맞아. 어. 근데 외모 탓이 적어지면은 고백을 할 확률이 높아져. 오. 그리고 여지가 높아지면 고백할 확률이 높아지죠. 아, 뒤에서 누르는 거구나. 누워지면. 어, 그치. 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커지면 이거랑 상관없이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죠. 골지형들은 공감을 하네. 나 자학통이라서 모르겠는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저 자학통이라서 고백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 고백 싸게들은 많이 해봤어요. 아니요, 저는 싼 적은 없고. 저는 하이브리드이긴 해요. 자학하다가 여지를 주면 그때 고백을 들어요. 사실 이 여지가 너무 세질 때가 있어요. 여성분이 평소 애교가 많은 타입이야. 아~ 너무 막 애교가 많은 타입이야. 그럴 때가 있어. 여지 곱하기 100이야 얘가. 얘가 찐따랑 만나면 어떻게 되냐? 나무꾼 좀비가 됩니다. 나무꾼 좀비? 그건 뭐야? 그치? 사람도 아니야 이제? 뭐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의 그 나무꾼과 거절해도 거절해도 끈질기게 돌진하는 나무꾼 좀비가 돼버려. 저 한 네. 여자한테 10번 고백했어. 아... 몇 번 고백했다고? 네, 진짜. 나무꾼 좀비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한 번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돌려서 얘기해요. 아, 막타를 안 치는구나. 어, 그러니까 막타를 안 쳐. 그러니까 팔만 자르고 팔만 이렇게 자르고 다리 한쪽만 자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우는 거야. 아, 여기가 없어. 이렇게 우는 거야. 사랑해. 받아줘. 이 나무꾼 좀비를 처치하려면 여성분들 목을 쳐야 됩니다. 목을 어떻게 쳐? 목을 어떻게 쳐? 나 너 싫어. 꺼져. 이렇게 내가 못되는 사람이 돼야 돼. 왜 자꾸 평생 친구 하자는지 모르겠어. 평생 친구와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눈물. 여자애가 고백을 받으면 눈물 보호막을 만들면서. 아, 눈물 방어구나. 어, 눈물 방어. 그러니까 눈물까지 흘리기 싫으시면 이 대검을 뽑아서 목을 치시고 그게 안 되는 난 너무 힐러다. 눈물로 배리어를 만드세요. 그리고 여섯 번째 고백하고 나서 한번 쌩을 깠어요. 네. 내가 너무 상처받아서. 그리고 쌩을 누가 깠어? 제가요. 아, 고백을 하고 쌩 깠어요. 아, 본인이 먼저 하고 냄새가 나니까. 본인이 먼저. 맞아. 1년 뒤에 그 여자애가 갑자기 사물함에 저거 이렇게 놓고 있었는데 야! 한번 한 거예요. 어.
아, 근데 나 그때 말 안 했어. 그냥 어? 하고 그냥 3월 먹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 얘가 다시 나한테 마음이 생겼나? 근데 그거는 마음이 야. 맞아. 그리고 다시 고백을 했어요. 오. 한 달 뒤? 그러니까 평생 친구 재확인이 됐어요. 아, 인증. 네. 어. 근데 아직 안 늦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만하세요. 아직 안 그만해. 페스티벌 올라와서 고백을 해. 랩으로 고백을 해. 멋있다. 케이셉으로? 케이셉으로. 멋있다. 케이셉으로? 저 케이셉 아니에요. 아 미안. 헷갈렸다. 아. 자 돌진 형이 이제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자학형이 됩니다. 아 그리고 자학형이 외로워지면 돌진 형이 됩니다. 이게 윤회의 고리 같은 거예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의 연애가 딱 그래도 생기면 그래도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맞아. 그게 우리 둘의 차이였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그 1%의 뽀록이 걸려서 연애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계속 연애를 했는데 만약은 그 연애가 오래 걸려서 모쏠이 된 아니 오래 걸린 게 아니라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저기서 그 여지를 파악해서 고백을 했었어야 돼. 돌진을 그러니까 돌진 형이 그래. 됐었어요. 한 번은 필요해. 뭐 짝사람도 뭐 거의 한 명 좋아하면 4년, 3년 좋아하고. 와. 그러니까 이거를 고백을 안 하고 두 개를 합치면은 단어를 이제 순정이라고 할 수 있어. 찐따가 어? 숙성 얘기야? 둘이 합치면 숙성이요? 박준빈 교수님께서 장학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학형과 돌진형을 합치면 순정이 된다. 로맨티스트. 그러니까 여지를 알고 있지만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젠틀하게 하지만 옆에서 계속 곁에서 웃겨주는 평생 친구잖아.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그 주변 친구들은 또 야 그거 의미 있다고 다 얘기해주니까 그러면 또 야 니 왜 이렇게 니는 고백하면 바로 사귈 것 같은데 왜 안 사귀냐 이런 식으로 옆에서 항상 푸시를 해줘요. 옆에서 그런 거 많이 하지. 야 100%다 그렇지. 제가 대학교 때 제일 많이 썼던 말이 무슨 의미라는 말 제일 많이 썼거든. 이거 무슨 의미야. 이거 무슨 의미냐 이거 하면 애들이 이거 의미 있다 고백해라 해서 고백을 했죠. 그것도 그랬더니 어떻게 거절 당했는데 걔가 술 먹고 전화해서 사귀었어. 오! 뭐야? 어? 뭐라고? 이게 뽀록이구나. 뽀록이 터진 거지. 개뽀록이지. 왜냐면은 걔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다른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한테 걔가 까였어. 근데 나는 걔랑 계속 자주 술을 먹으면서 그 상담을 해줬단 말이야. 근데 듣다 보니까 나도 좀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서 기숙사 앞에 잠깐 나와줄래? 해가지고 나는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혹시 사귈래? 이렇게 기숙사 앞에서 고백을 했는데 걔가 갑자기 겁에 질려서 나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해서 도망간 거지. 그러고 이제 나는 한 번 거절하면 절대 고백 더 안 하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데 이제 근데 항상 옆에 웃겨줬단 말이야. 항상 예뻐서 그래서 한 달 뒤쯤에 걔가 술이 취해가지고 전화와 가지고 보자고 해가지고 만나서 그날 사귀었죠. 걔가 술김에 사귀었어 나랑. 몇 년 갔나요? 그거 얼마나 만났어? 그거 한 2년. 오오오오오오 박수 주시다. 축하합니다. 근데 절대 이렇게 사귀면 좋은 게 아닌 게 그럼 갑을이 돼. 내가 그 친구들한테 별명이 그때 목줄이었어요. 목줄? 부르면 뛰어간다고 내가. 자연스럽게 비밀 연애가 돼. 비밀 연애? 저도 첫 연애가 대학교 때였는데 사귀고 나서 진짜 말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진짜 말하기를 싫어하더라고. 비밀 연애구나. 비밀 연애가 됐지. 그래서 나도 인지를 해야 하고 그래 우리 비밀을 지키자 하고 가다가 그 같은 과에 다른 여자를 만났어. 근데 진짜 내 여자친구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쪽팔린 거야? 그 손을 잡고 있다가 어! 하고 나왔어. 쪽팔린 거네. 아니야 그건 비밀 지키려고. 나도 똑같았거든. 그치 비밀. 이건 비밀 지키려고. 학교에서 알려지면 안 된다 그랬어 걔가. 그래가지고 전부 비밀이고 카톡 프사 절대 없고 나는 걔네 친구도 못 만났어. 그치. 이거 쪽팔린 거잖아.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쪽팔린 게 아니고 비밀이니까 우리 둘만의. 그걸 진짜로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둘만의 비밀. 안 돼! 여자애가 좀 남자애보다 높으면은 비밀이어야 되는 연애가 되는 거죠. 비밀이어야 되는 연애. 나는 그런 거 아니었고 진짜 그냥 우리 둘만의 비밀. 지금은 알지. 교수님 아시네. 나도 하비아의 비밀로 연애했거든. 밖에서 알려지면 안 좋아. 나중에 CC면 또 얘기 나오고 그래. 너도 그 생각했어? 나도 그 생각했어. 우리 백로하자. 받아주는 거구나. 받아주는 거구나. 나도 학교 알려지기 싫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야, 나도 좋을 거 없어. 나도 좋을 거 없어. 우리과 애들 이상해. 나도 잘 좋아. 나 진짜 싫어. 입사하고 별로야. 그래서 연애라는 감정을 한번 느껴보는 게 좋지. 그치. 맞아. 그리고 그런 연애 관계도 1년이 지나니까 다시 동등해지고. 그럼. 저는 이제 그 재영이 형 그래도 좀 보면서 마지막 4단계에서 딱 그 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 예전에 재영이 알고 나서 이제 길거리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재영이 형이 이제 좋아하는 한 여성분과 함께 이렇게 오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그 다음날 이제 형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친구 아니면 사귀는 거 그냥 여사친의 존재를
허락하지 않겠대. 아, 부정한다. 누가 봐도 여자는 관심이 없어 형한테. 근데 그 다음날 귀엽고 고백을 하더라고. 아 걔? 어. 아니 이미 어른 이미 어른이 됐는데도 어른이 됐는데 피해자 그걸 내가 누가 봐도 감정이 아예 없어 둘이. 그 여자가 정말 형한테 관심 1도 없었거든. 결국 고백을 갈기더라고. 그러니까 총을 겨눌 때 이렇게 유어지 가면 겨누고 쏘잖아. 근데 각이 안 나온 거야. 눈이 안 보인 거야. 난사를 하고 야 어떻게 그걸 막겠지. 연애 쪽은 확실히 돌진형이시구나 교수님. 어차피 돌진형 내용이 더 많더라. 아 근데 아니 저도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저도 사실 돌진형이었을 때가 있고 자학형이었을 때가 있어서 사실 자학형은 좀 딥해요. 왜냐면 자학형은 나의 단점을 찾는 그 딥한 단계가 있어서 자학은 또 자아 전문가예요. 약간 자기 객관화를 너무 심하게 해서 자기 비하에 자학에 자책에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 나도 난 그랬어. 근데 사실 그건 좋은 게 아니거든. 우리 찐따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그냥 근데 갈 수밖에 없어. 사회가 그렇게 많아. 아 여기까지는 이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거는 못생겼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거라고 생각하자. 이거까지만 가세요. 이거까지는 오케이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밑으로 가지 마세요. 예. 진짜 저거를 제가 그 외모를 한 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드 난이도로 지금 게임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 안 하고 살 수가 없어. 근데 전혀 아닌데 사실. 그러니까 진짜 아니, 이게 문제라니까. 뭐가 아니야. 진짜로. 본인이 있는 거 아닌데. 저 가난해요 그런데 너 가난하지 않아? 하더라도 가난한데 지금. 있다니까. 민수도 그렇고. 잠깐만. 민수 너가 본 게 뭐가 아닌데. 그러니까 되게 호감형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호감형이 있고 그거는 사회적 위치가 올라와서 우리가 많이 길들여진 거예요. 아 지금 호감형이랑 맞긴 해요. 맞긴 해요. 너무 호감형이야. 저 처음 봤을 때 진짜 맨날 얘기하지만 깜짝 놀랐어요. 처음 그 아제르바이잔에서 만났을 때 지금보다 살도 빠졌고 약간 그랬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회춘하고 지금 귀엽기도 하고 와 처음에는 진짜 자학형의 일부분의 사람이 되게 성공하지 않나요? 왜냐면 자기 객관화가 기본적으로 탑자에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 좋은 레퍼런스가 그치 딱 있잖아요. 저는 생각한 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돼야 돌진을 해도 의미가 있는 돌진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자학도 너무 자학만 하고 있고 돌진을 안 하게 되면 또 의미가 없을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학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맞아. 기본적인 디폴트는 일단 못생기면은 자학형을 거쳐야 돼요 무조건. 그치. 근데 나 궁금한 게 빠른님 무슨 못생긴 건 아니거든? 솔직히 맞아 솔직히 해서 외모는 민수보다 나아 지금. 봐봐 지금 맞아. 아 민수 그러니까 민수는 잘생기진 않았어. 근데 외모로 보면 빠른 잘생겼는데 제가 히스토리를 좀 얘기하면 제가 학생 때 여드름이 장난 아니었어요. 공부였고 피부 키도 좀 작고 자학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제 샤워하고 나서 이제 거울 볼 때마다 보통 남자들은 거기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와 나도 이제 여자라면은 나랑 안 사귀겠다 싶어서 너무 컸어요. 맞아. 근데 그건 필수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인데 가면 갈수록 이제 서로가 외모도 물론 당연히 보지만 다른 것들을 또 보시더라고요. 그래. 30대 돼가면서는 조금 여성분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생기죠. 우리가 그 스킬을 찍을 수 있는. 그렇죠. 30대 되면은 솔직히 너 쫙 널 2차전직. 뭐 능력이 될 수도 맞아. 있고 뭐 성격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 찐따들이 장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킬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편안함. 형 진짜 그 얘기 많이 듣잖아. 나는 맞아 편안하다고. 근데 편한 남자가 그러니까 인기 있는데 주변에 야생동물이 오잖아? 그 매력이 없어져. 그치 없어져. 그러니까 매력적인 애가 오면 나는 완전 매력이 무매력이 돼. 편안함은 필요가 없어. 근데 이게 뭐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나는 평양냉면 같은 사람이야. 근데 옆에 제육볶음이 오면 난 아예 맛이 없어져 버려. 근데 나 혼자 있으면 평양냉면 맛있지. 그래 승승하게 원래 오래 먹기 좋아요. 금방 질린다니까 강한 거. 아 진짜로 이거는 사람이든 뭐든 노래든 맞아. 처음 듣자마자 좋은 거랑 그럼. 처음 들었을 땐 그냥 그런데 맞아. 그거 아까 예를 들어 뭐 오아시스 같은 노래가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딱 안 오는데 그거를 저는 20년 때 거의 듣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맞아. 20대 후반부터 편한 친구의 시대가 와요. 생각보다 외모를 많이 안 본다라는 거를 이제 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인싸들은 야 생각보다 외모 안 봐 이래도 씨발 인싸 새끼 네가 많이 사귀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치. 많이 사귀어보면은 진짜로 생각보다 외모 안 보더라고. 아니 이것은 수많은 지금 이 수강생들 희망해주는 메시지네. 맞아요. 너희가 성공해서 그런 말 한다 그러는데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게 살았어요 찐따로서. 저는 대충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슬픈 얘기 아니에요. 자격 있어. 지금 이렇게 살 자격 있어. 자격지심에 거의 뭐 정점에 있던 사람인데 생각보다 30대가 돼서 좀 잘 돼서 보니까 생각보다 외모 안 보신 분들 많고 약간 알리바바 마윈 같아 지금. 성격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격. 맞아.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연애를 못한다고 하는 찐따 너드 오타쿠 분들이 있으면 외모 탓이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외모 탓하면서 외모 안 가꾸는 것도 나쁜 거기 때문에 맞아. 외모 탓을 할 거면 외모를 가꾸면서 외모 탓을 하시라. 그러니까 열등감에 스노우볼이 좋은 쪽으로 굴러가면 연애를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외모에 스노우볼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굴러가면은 이게 데이터가 안 쌓이는. 그러면 커뮤니티 망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자꾸 이거 이제 외모 탓하고 아니면 뭐 그 모든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제 그 시점까지 와. 잘생긴 사람이 모든 걸 잘생기고 나발이고 모든 인간을 깎아내리는 상황이 와요. 그치. 네, 그게 굴러가면. 맞아. 어느 정도 빠져 나와야 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너드 학개론 사랑 편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영광입니다. 최고입니다. 와. 감사하고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오면은 또 우리 다 같이 또 세미나 한번 여시는 걸로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볼 때마다 훨씬 찐따 같네요. 그걸로 좀 정형화됐다고 제가 좀 까내렸는데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사연이나 사례들이 찐따가 많네요. 근데 형 맞아요? 형 진짜 찐따. 형 교수님 맞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키가 크고 학벌이 좋으니까 좀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 형 고등학교 사진 보여줘. 아니 안 봐도 될 거 같아. 키 160. 아니 오늘 느꼈어.